고종 왕제의 따님이신 덕혜옹주께서 기거하셨던 방이에요. 창덕궁 낙선제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면은 바로 이 창호의 문양이거든요.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 창호의 문양을 만드신 걸 보면은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. 그래서 제가 이거는 꼭 재현을 해보고 싶었고. 멋있네요. 이 야. 공간은 그 누마로인데요. 그 한옥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집약해서 보여주는 결정체예요. 삼면에 살아 숨쉬는 풍경을 고스란히 담은 누마루는 평소 주인장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라죠. 예쁘다.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이 주위를 완상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허리 높이에 맞게끔 우리가 예전엔 좌식이었기 때문에 앉아서 편하게 이렇게 바깥을 감상할 수 있었던 계곡에서 흐르는 물과 늦여름에 우는 매미소리, 그다음에 살랑살랑 부는 바람. 이것이 이 한옥이 주는 최고의 정감이죠. 이쪽 저쪽 뷰가 예술이에요. 문이 동그래요. 독특해요, 좀. 이건 이제 그 청나라의 영향을 받은 그런 프레임이에요. 사극에서 많이 봤어요. 이 궁궐에서는 독특하게 이 창덕궁 낙선제가 이러한 그 모양을 갖고 있고요. 운치를 주려는 하나의 그런 인테리어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낙선제를 좀 본따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으세요? 이제 제가 머리가 좀 복잡하고 그럴 때 이제 저 바람도 쐴 겸 이렇게 궁궐에 가서 이렇게 걸었어요. 이제 갔는데 이제 낙선제 갔을 때 계속 주위를 뱅뱅뱅 돌았거든요. 주위를 맴돌면서 그 낙선제가 주는 아름다움이 거의 뭐 황홀갱이 수준이라 그럴까요? 그래서 궁궐의 모습에 너무 반했고 또 그걸 한번 재현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요.